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아, 요쪽에 하우스 앞에 쪽에 아이들 한참 만에 보는 것 같아요. 눈맞춤. 오늘은 요쪽 편에, 여기. 요쪽 편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오늘은 일정이 바빠서 아침 일찌감치 출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은 7월 13일 토요일이고요. 6시 46분이에요. 자, 오늘은 요쪽 편 아이들 살펴볼 건데, 저희 바이솔 아이들 좀 볼까요? 풀하고 같이 막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렇게 저쪽에 꽃대에 올라온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풀하고 같이 막 자라고 있는 바이솔들 좀 뽑아줘야 되는데, 아이고야, 풀이 너무 많습니다. 요쪽에 바이솔들도, 한지박에 심어져 있는 바이솔들도 이렇게 꽃대를 하나 이렇게 물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풀이 자랐어요. 풀이 자랐어. 뽑아줘야 되겠다. 자, 요쪽에 지금 요리 수반에, 아이고, 합식이들이, 비갈이 막 이렇게 해주다가 위치가 삐뚤어졌네. 아, 요 아이들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출입구가. 길이, 아이고, 방향이 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이가 되어 가고 있는 저희 요리 수반의 아가들이에요. 그래도 알록달록하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고요. 자, 이제 이쪽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맞춤. 자, 요 아이는 골든 바이솔. 아, 골든어게 바이솔. 아, 이거 이름도 헷갈립니다. 한참 만에 부르니까 골든어게 바이솔. 여기 아가들 이렇게 많이 컸고요. 요 아이들 이제 떼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아가가 살짝 이렇게 내비치고 있어요. 요 아이 이제 얼른 떼서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베이비 핀거올 봄에 저희 옥상에 왔던 아가고요. 라이도라는 아이도 하엽이 많이 져가지고 제가 꺼내서 하엽을 많이 떼어준 상태고,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게 라이도라는 아이도 크고 있고, 여기 베이비 핀거 묵둥이 베이비 핀거 묵둥이도 이렇게 자라주고 있고요. 원종 브리티죠. 누워 계신 그분 원종 브리티. 요 아이도 올 봄에 왔던 아이인데 하엽이 조금 지고 있어요. 지금 요 아이도 꺼내서 하엽도 좀 떼어줘야 될것 같고, 밑에 입장들 좀 훑어줘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요쪽에는 또 입장이 현재 이렇게 돼 있네요. 요런 입장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고, 여기 모기장이 자꾸 걸려가지고. 자, 잠시만요. 이 모기장을 집게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집어넣고. 자, 페리토트 좀 보세요. 페리토트도 물다 빠졌죠? 지금 현재 목대에 아가들 많이 컸고, 지금 현재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페리도트들. 아유, 그래도, 저기 뭐지? 꼭지점에 이렇게 점은 아직 찍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페리도트가 이렇게 풍성하게 잘 커지고 있고요. 렉스 좀 보세요. 렉스가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어이구야. 화분을, 이게 요것 유리수반이거든요. 유리수반에 가득 심어놨던 아이들인데 넘치고 있네요. 넘치고 있어. 아이고야, 저기 꽃대가 저렇게 올라온 아이, 다른 꽃대는 다 잘라졌는데 요 꽃대가 좀 늦게 올라와가지고 못 잘라졌었어요. 그대로 있고요. 이 아이는 살아임의 철아, 살아임의 철아. 이렇게 고봉밥으로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도 하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 자, 온솔로우도 이렇게 크고 있고요. 요 아이는 라디칸스죠? 라디칸스 물다 빠졌어요. 지금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꽃동산처럼 이렇게 작게 라디칸스도 이렇게 크고 있어요. 현재 저런 모습이고. 그리고 요거 백봉 좀 보세요. 요 백봉의 성장세가 집을 넘치고 있어요. 이 아이도. 와. 지금 현재 여름에 물도 제대로 안 줬는데 이렇게나 성장을 하고 있는 백봉입니다. 백봉. 세상에나. 제가 지난번에 장마지기 전에 비를 한번 듬뿍 맞히고, 그러고서 빗물, 요쪽 안쪽으로는 빗물이 잘안 들이쳐요. 여기 앞에 쪽에 한 줄이나 뭐 그렇게 빗물을 좀 먹었을까. 그러고서 물을 안 줬거든요. 세상에나. 이렇게나 폭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백봉 좀 보세요. 완전히 화면 가득이에요. 가득. 그리고 자, 요 아이는 엘샤글로 엘샤글로 엘샤글 아비 엘비안토 엘비안토라는 아이예요.
엘비안또라는 아이도 물다 빠진 상태 지금 현재 이렇고요. 요 드로잉은 그래도 살짝 아직까지는 물이 있어요. 근데 요 드로잉은 요 아이들은 이제 최근에 온 아이들이잖아요. 그나마 올 봄에 온 아이죠. 백봉하고 같이 왔었으니까 요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저쪽이 이제 하얗지는 모습. 하얗지는 건좀 떼주면 되고. 요거는 이제 비치오리대예요. 둥근잎 아니고 그냥 비치오리대. 비치오리대도 현재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거 꽃 돛단배 철화예요. 꽃 돛단배 철화인데 요쪽에 철화기가 많이 풀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꽃 돛단배 요 사이에서 이렇게 있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백봉 하나 있고요. 요 아이는 조금 목둥이 작지만 목둥이었던 아이 두 포트 사다가 제가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크고 있고 이렇게 보니까 요 앞에 이 몽블랑에도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네요. 그래서 하엽을 제가 떼줬고 몽블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에키문스톤도 이렇게 크고 있고 요 아이가 화이트팜이에요. 요 화이트팜이 치마 입었던 화이트팜이었는데 입장들 이제 어느 정도 화엽이 져서 떼어주고 여기 밑에 아가들 이렇게 키워주고 있어요. 화이트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화이트 스노우고요. 화이트 스노우도 요 아이도 좀 다져야 돼요. 요 아이도 좀 큼다한 아이 제가 데려와가지고 한두달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날짜가 아무래도 있겠죠. 자 한번 볼까요. 24년 5월 19일 날 제가 요 화이트 스노우 제가 화이트 스노우 작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지금 응애기로 고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 예쁘게 붙여보려고 데려왔다 나간데 이렇게 잘 있어주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알바뷰티도 오래돼 나가고 요요요요요요요 레드핑클 철화가 요쪽에가 철화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요 아이 빗물 맞추면 안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요 아이가 펌킨이에요. 펌킨 목동인데 요 아이들도 이제 하엽이 막 이렇게 지고 있어요. 하얗지는 모습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요 아이들도 이제 하엽 좀 정리를 해줘야 될것 같고 요 펜지철화 좀 보세요. 펜지철화도 이렇게 멋진 모습 해주고 있어요. 물들면 다 빠진 상태지만 그래도 예뻐요. 그리고 몽블랑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죠? 요 몽블랑도 에고야 몽블랑이 아니고 얘가 이름 헷갈렸다. 몽블랑이 아니고 몽실이 몽자는 같죠? 몽실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올 봄에 저희 옥상에 온화가인데 군생아가인데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나나 후쿠미니 목둥이들이에요. 요 아가들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분갈이를 못해줍니다. 못해줘. 여기 좀 보세요. 아가들 막 빠글빠글하죠? 아유 이렇게 자라고 있는 나나 후쿠미니 오래돼 나가고요. 여기 프리즘도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파스텔 철화.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레드핑클 철화하고 같이 엑스플랜트에서 초창기에 제가 구입했던 아이인데 요 파스텔 철화는 키가 안 커요. 키가 안 크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크고 있고 자, 요 아이는 빌게이츠예요. 빌게이츠도 올 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요게 드로잉 꽃대인가 봐요. 요 꽃대는 제가 잘라주지 말고 그냥 꽃을 한번 볼까요? 아이구야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플라밍고라는 아이인데 플라밍고도 이렇게 지금 물은 빠졌지만 그래도 예쁜 모습 유지해주고 있고 제스타 철화하고 제스타하고 같이 합식해놓은 아이들이에요. 저쪽에 꽃대 물고 있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홍화장도 꺼내서 하엽 좀 떼줘야 되겠네요. 하엽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많아. 그리고 요 아이는 스피나라는 아이인데요. 스피나라는 아이도 이렇게 목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거는 이제 겨울에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옥상에 왔어요. 온 아이고, 이렇게 크고 있고, 요거는 덴트라잼이고, 라밀라데 철화, 아이들 막 하엽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쪽에 비가림 막 위에 덮어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파랑새고요. 요 아이는 미인 종류 아가인데, 이름이 없어요. 언니 집에서 데려왔던 아이고, 요 아이는 테이로사라는 아이, 석영도 이렇게 묵어가고 있는 중인데, 물들면 빠졌지만요. 샤를로즈 두 아이들, 이렇게 됐습니다. 빈센조라는 아이도 이렇게 물다 빠진 상태고요.
자, 이 아이는 피트 라인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봄에 꽃대를 그렇게 올려서 제가 꽃대를 잘라주고 뽑아줬었는데 지금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피트 라인이라는 아이. 이 아이 작년에 처음에 왔을 때 입장이 굉장히 얇은 아이였어요. 지금 이렇게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입장도 통통해지고 이런 상태고요. 이쁘게 크고 있습니다. 피트 라인. 그리고 이 아이는 이 아이는 레드벨벳이죠. 레드벨벳. 여기 가운데 생장점이 아니고 이쪽에 새 입장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블루 하와이 UI 목대에서 이렇게 아가들 내어줄 분이 있어요. UI도 오래된 아가인데 여름에가 특히나 이렇게 공기뿌리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블루 하와이. 이 아가도 같은 식구를 또 데리고 올 거예요. 마디바고요. 그리고 UI는 와인피치도 물다 빠졌고 리주라는 아이도 이렇게 물좀다 빠진 상태. 베르테르 UI, 작지만,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이렇게 군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잘 크고 있는 아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이쪽 편에 비가림막 밑에서 하엽도 많이 생기고, 그래도 잘 있어준 아이들. 백봉이 성장세가 어마무시하죠? 백봉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지민옥상 되겠습니다.